하나 둘 짜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짜잔.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마카오 호텔 뷔페 부스기 5탄. 오늘도 마카오의 유명한 호텔을 왔는데요. 여긴 어디냐면 파리지앵 호텔이라고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한 군데, 그리고 야경 필수 코스 중에 한 군데죠. 여기는 에펠탑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에펠탑은 실제 파리 에펠탑의 1/2 사이즈로 정말 높은 곳이에요. 이 르뷔페는 디저트가 굉장히 유명한 뷔페래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위기 보면 진짜 막 꽃들하고 막 에펠탑이 쫙 놓여져 있고, 특히 저는 저거 디저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너무 이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 그거 보였어요? 초콜릿? 그 초콜릿 흐르는 거. 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가 영상 나오기를 조금 꺼려해가지고 저 혼자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그래서 아마 이 케미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식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시가 연어가 굉장히 두껍다. 그렇게 막 맛있진 않다. 맛있다. 먹어봐. 파스타도 즉석에서 해준대요. 식감이 좋다. 이거 나 너무 안 이쁘게 떠오지 않았어? 그리고 마카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 이거 아시나요? 근데 원래 이게 위에가 바삭해야 정상인데 바삭하진 않고 되게 많이 찐 느낌이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다. 좀 짜긴 한데 되게 맛있는데? 근데 이게 마파두부라는데 마파두부 색깔이 이상해. 제가 중국에서 먹던 마파두부는 아니에요, 이게. 야, 이거는 비주얼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달달해. 이게 뭐지? 난이지. 난. 새우알. 이건 뭐야? 뭐다 쓰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 소스가 망고가 있더라고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와와차이. 여기서 먹고 있어? 없어 보이잖아. 면도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까리? 락사. 나 혼자 얘기한. Thank you. 근데 냄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냄새야.
바꿔봐. 어, 내가 좋아하는 소스야 이거. 아, 여태까지 중에 제일 낫다 이게. 먹어봐. 오늘은 디저트입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튀긴 거야? 뭐야? 엄마! 꽃 다시 붙였어. 이거 약간 도너츠 맛 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이 안에 잼이 맛있는데 잼을 다 먹어버렸어. 제가 아까 그랬죠? 디저트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디저트가 진짜 맛있어 이거. 일단 두 개 다 성공. 초코에다가 생크림에다가 이제 초코 과자를 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뭘까? 한번 먹어봐. 디저트가 진짜 다양하게 많다 여기는. 다른 데보다 디저트는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맛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디저트가 맛있는 데도 있고 별로 맛없는 데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먹은 거 일단 다 괜찮았어요. 초코빔.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뭐야? 오! 크림이겠지? 찰지다 그지? 블루베리 요거트. 완전 나크림 크림 쪼꼬쪼꼬 그러네. 아 맞네. 느끼할 때쯤에 국물 마셔야 돼. 조화가 정말 안 맞을 것 같지만 와, 안 맞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치즈케이크.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자, 이제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죠. 다른 호텔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갔던 호텔 뷔페에서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는. 와, 초코바 이거 엄청 발라놨네. 그리고 바나나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진짜 달다. 진짜 달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많이 묻히시고 저처럼 단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좀 적게 묻혀야 돼요. 아까 그 딸기는 딸기맛 나나? 머리가 띵해. 근데 제가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스시 저는 이때까지 갔던 뷔페 중에서 제일 맛없었어요. 음식도 솔직히 말해서 기대 약간 이하? 그렇게 막 맛있다 할 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가지고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면 같은 거 괜찮은 것 같고 아까 그 돼지고기 맛있었고 김선만 먹을만 하고 그리고 샐러드 맛있고 맛있는 거 많네. 근데 중요한 거 여기는 디저트는 진짜 맛있어요. 보기에도 진짜 좋고 맛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디저트 꼭 여기 와서 많이 드세요. 디저트 위주로. 파리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카오 놀러 오셔가지고 필수적으로 보고 가셔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를 해가지고 오시면 또 저렴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미리 한번 찾아서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안녕.